이건 내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도 손님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내가 좀 처방을 해드리는 뭐 어떻게 보면 소리당만의 잠운동 할머니만의 비법인데, 일단은 파티션을 좀 이렇게 나누더라도, 파티션 벽을 좀 세우더라도, 이 CEO라 그러잖아요. 사장실을 좀 나는 사장님의 좌석을 좀 만들라 그래요. CEO. CEO. 사장님의 좌석을 조금 만들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딨지? 요거, 요거. 잠시만. 제 ASMR 하시는 겁니까? ASMR. 너무 더러웠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명패라 그러나? 명판이라 그러나? 뭐, 요런 거를 조금 하라 그래요. 왜냐? 여기다가 CEO 누구다. 딱 이렇게 써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방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래요. 우리나라 이러한 무속에 따르면은, 어느 자리든, 어느 곳이든, 거기에 맞는 주신이 있다 그래요. 뭐, 화장실에는 측간이 있고, 저기 집안에는 성주신이 있듯이, 사업장에도 분명히 대감이 있고, 성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 그분들이. 어딘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통성명이잖아요. 제가 이 회사의 대표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알려드리는 거야, 그 신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누구누구인데요.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알릴 수 있고, 또 그분이, 아, 그래, 암호암호계구나. 그래, 너는 요번에 운대거든. 내가 이렇게 도와주마.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이거 그렇게 크게 안 비싸요. 꼭 사장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명판을 좀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운이 좀 바뀐다? 그럼요. 운이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된다.